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미국은 조약 형태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에 조약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조약 형태로 의회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의 핵 합의가 의회에서 뒤집히거나 정권이 바뀌면 없던 것이 된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도 의회 동의는 받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폐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와 마찬가지로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 방안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합의 초안이 마련되면 다시 평양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교차 방문이 벌어질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연기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거론했고 이르면 오늘 수십 건의 대북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면서 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조치를 일단 미뤘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